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 AI 스피커의 내부에 콘덴서 교체 작업을 했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AR2A 스피커 내부 콘덴서 교체하기. 실제 제가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AR2A 스피커 한번 보시죠. 자, 모양새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3웨이 타입이고요. 트위터가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퍼.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웨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에 콘덴서가 있는데, 이 콘덴서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부품인데요. 이쪽이 이제 저음이고요. 그 다음에 중음. 고음이 있습니다. 세 개의 영역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저음은 이제 우퍼가 담당하고요. 중음대는 미드레인지 그두개 유닛으로 된, 그 다음에 고음은 이제 트위터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그 콘덴서에 따라서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콘덴서의 용량이 노후로 인해서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컷오프 프리퀀시 주파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닛이 가지고 있는 그 재생 영역이 달라지게 돼서 제대로 된 스피커 소리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맡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컷오프 프리퀀시 대역을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위해서 용량에 맞는 콘덴서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저음과 중음을 분리하는 그 컷오프 프리퀀시가 1.4kHz가 되고요. 중음과 고역을 분리해 주는 그 컷오프 프리퀀시는 5kHz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렇게 사양에 맞게끔 분리도가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스피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콘덴서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로 인해서 왁스 페이퍼 콘덴서 용량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보시면, 자, 이런 교체를 하려면은 첫 번째 단계로 그 10인치 우퍼를 분리를 해서 내부 콘덴서 확인하기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퍼 프레임에 보면은 14 드라이버를 풀어서 나사를 재감한 다음에 이 우퍼를 조심스럽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사를 풀고 우퍼가 굉장히 그 알리콧 자석으로 무겁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조심히 우퍼를 드러내고요. 우퍼를 드러내면 내부에 그 유리솜이 있습니다. 유리솜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유리솜을 별도로 이런 비닐봉지에 유리솜을 그대로 옮겨 담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유리솜을 옮겨 담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요. 그 다음에 긴팔 옷을 입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네모난 콘덴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놈이 이제 코일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어테뉴에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가 이 어테뉴에이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을 또 보시면요. 자, 이제 이놈이 이제 콘덴서가 되는데 멀티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로 4 마이크로페럿과 6 마이크로페럿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이 이제 그라운드 선이 하나, 6 마이크로페럿 선 하나, 4 마이크로페럿 선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나와 있고요. 콘덴서가 이제 내부에 확인을 했고, 그린색의 선은 6 마이크로페럿의 선이고요. 블랙은 4 마이크로페럿, 블루는 바로 커먼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확인을 했고요. 네트워크 내에서도 이제 콘덴서, 왁스 콘덴서가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직접 오일 콘덴서를 준비해서 페이퍼 왁스 콘덴서는 그대로 부착하고 선 부분을 납땜한 걸 풀고요. 그다음에 교체할 오일 콘덴서를 준비해서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래 제 사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이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